깨부하는 과정인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이세돌 선배과 함께 또 이건 말해도 되는 거지? 이거는 삼집 안 낼 것도 아니고 컴백이 맞지? 어 그쵸 삼집 안 낼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안 낼 거 아니잖아 아니 삼집 죽을 때까지 안 낼 거 아니잖아 언젠간 내겠지 언젠간 컴백하겠지 그치 그치 삼집 있으니까 뭐 갑자기 삼집 빼고 아유 고세구가 스포를 해가지고 저희는 사집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삼집을 안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삼집을 사집으로 둔갑시키지 않을 테니까 삼집이 나올 테니까 이제 삼집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삼집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VR 공포맵 고니티 땡땡땡 아 근데 왁타버스 일정하고 이세돌 일정하고 겹치면 안 되잖아 그 왁군이 거 가져와야겠다 이거 가져와 아니 근데 너무 많아서 나 아니 뭐야 다 물음표인데요? 어?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왁군님? 나도 모르겠어 아 스케줄을 짤 수가 없잖아 일단 짜고 나서 저거는 한번 여쭤보고 옮기자고 아... 신경 쓰여서 짤 수가 없잖아! 이거 뭐 어떻게 짜? 이거 뭐야 이거 고세구 수영복 공모전 근데 이거는 장난치는? 웃자고 판 깔아주는 느낌 어? 내 마이크 깨진다고? 아 마이크로 비키니 구구나 아 진짜 마이크로 비키니 구구 마이크가 깨진다는 줄 알았잖아요 아 진짜 마이크로 비키니 구가 뭐겠냐고요 엄지 하나 올려야겠다 아 고세구 수영복 한 너무 야한가요? 나 포즈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이 포즈도 좋고 저 포즈도 좋아서 좀 다양하게 이거 혼날 것 같은데요 크! 아 그런가? 흐흠 왁군님 이거 야한가요? 전 안 야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어그로가 아니라 뭔 어그로예요 미친 아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어그로로 적은 거 같잖아 아니 어그로 아니라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유튜브에 달리는 그거 같다 이런 거 올려도 되나요? 아 이거 수위 미쳤다 막 이러면서 저는 레바님은 이제 트위치로 본 게 아니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이분은 닉네임이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자꾸 레자바지라는 거예요 자꾸 레자바지 그래서 아 이름이 그 레자라는 소재의 바지구나 나는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야 아 닉네임이 레자바지구나 아 나는 1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재밌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대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레바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알아 그분 레자바지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갑분싸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에? 뭐야? 그랬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그흠 일단은 몸을 풀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나 팔에 아대 할까? 아대 차고 할까? 잠깐만 이 방송 보고 있는 아빠 엄마 빨리 아대 좀요 아대 차고 갈게요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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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어머니 좀 불러주세요 경기잖아요 아대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파이팅 네 자 이제 가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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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오늘 파스 하나만 뿌리기로 했는데 까먹었었어서 경기잖아요 달리는데 어떡해요 그 맵제 작자님 한국 기획이 시작될 때부터 이거 여러 번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 맞붙은 권투 선수들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찔해진다 고세구 당신은 정말 아이고 아이돌이죠 광대했어요? 진짜 복싱 선수겠냐고 아니 모든 멤버가 다 아이돌이었는데 왜 하필 고세군만 찍어서 이 자식 진짜 아이돌이었던 거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지? 믿을 수 없다는 느낌으로 전화 찬스? 지금 찬이 있나? 비찬 찬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찬아 응? 나 이거 도와줘 51레벨 이거 오케이 일단은 큰 강아지 왼쪽 세로로
여기? 어, 위에. 이거지? 아니야. 이거지? 아니야. 여우를 무언적 위에다놔봐. 여기야? 응. 그 다음에 그 리얼자 균냥이를 응. 이렇게? 어, 그렇게. 이렇게? 어, 그거 맞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내가 깼다! 그렇지. 이거는 찬이 지분 30% 세고 지분 70%로 깼다. 에? 찬나 고마워. 응, 당연해. 응, 나도. 안녕. 안녕. 51레벨 5분 안에 깨면 1억. 1억이라 했다? 허니보이님! 1억 있으세요? 1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돈 들어와. 나 진짜 52레벨 진짜 열심히 한다. 시작! 아, 얘요? 아, 나 지금 빡 집중 중이야. 어, 나 허니보이인데 그냥 1억 줄게. 아, 사칭 그만하라고! 1억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허니보이 나! 1억 내놔! 아까 허니보이들 많던데? 어, 나 허니보이인데 그냥 1억 줄게 이러면서 베이비시터 하고 세고! 마크님! 저만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귀여워! 땡! 예, 세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일단 정보 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킹아! 네! 알겠습니다! 꾸꾸가가 저 세고님 아이스크림 드세요? 장 보는 김에 같이 샀는데 이제 좀 쉬시고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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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쳐져 있을 수가 없다. 나도 이 자리에서 말하도록 하겠다. 나도 열심히 할 거다.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오세구 오세구쇼 6월 7월 8월 9월 중 뭔가는 오겠죠. 큰 거 작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게 감사드려요. 부끄러워서 작아지. 그런 스윗 말 한다고 내가 감동받을까 보냐. 세구당 늘 열심히 진심인 거 아니까. 이렇게 시담시담 해버리면 으에 세구 바보? 세구 좀 뭐 진짜 머리 크냐? 세구 지각 그만해. 세구 귀여워? 최고의 아이돌 세구 천재야? 그러면은 기분 좋으니까 일주일에 방송 한 번만 해도 돼요? 간다지? 다섯 번 할게요. 세구 땅 최고야? 결국 자기들한테 좋은 게 감자살이라는 거잖아.